잘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결산받고 청산할 그런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담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송파제비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장로의 직무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 목사와 함께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하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장로님들의 돌아봄을 통하여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믿음 안에 바로 서가는 그런 귀한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게 오늘 그 다음 2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라고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은 장로의 직무를 감당하는 동기에 대해서, 그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지 말고 하라고 하시냐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한다는 것은 뭐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냥 억지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장로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의 그 소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내가 일을 감당하는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양무리를 치고 돌아보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믿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것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워주신 그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 주신 그 열정을 쏟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정말 이것이 이 장로가 이 직무를 담당하는 그 내적인 동기가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장로의 직무를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마음이 식어지고 의무감에서 하게 될 때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결혼하고 신혼시대 때 결혼했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지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에 겨워서 행복에 겨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그런 기대와 설렘으로 그렇게 참 신혼생활을 꾸려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직무를 감당할 때도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직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임직을 받는 이 순간부터 내가 이 장로의 직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셔서 소명 주시고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을 내가 온 힘을 내서 감당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세 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왜 억지로 하게 될까요? 왜 억지로 하게 될까? 여러분, 그것은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교회 일을 하면서 섬길 때 즐거움으로 하지 않고 근심으로 하게 되면 그 일이 참 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격려가 필요합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 즐겁고 신나서 교회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정말 억지로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짐이 너무 무겁고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 이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세 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그래도 교회상을 오래 하고 우리 교회를 잘 알고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배워서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내 교회를 섬기면 되겠지. 자기 어떤 재능과 자기 주신 은사와 자기 어떤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힘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어떤 일이냐니까 자꾸 힘이 빠져서 모든 힘이 소진되었을 때 그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 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하는 마음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장로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먼저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풋이 없이 아웃풋만 계속 내다보면 결국에 자기의 힘이 소진되게 되고 번아웃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소식을 아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그래도 하림이라고 하는 여러분 기업 알죠? 하림. 하림의 그 회장 되시는 김홍석 그 장로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만나 대화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 그분이 주님의 교회를 참 잘 섬기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처럼 이리 쪽에 가면 신광교회를 교회를 개척할 때 물론 그분 재력이 많으니까 참 많은 재물도 드렸고 그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장로님들의 그 생각을 좀 바꾸기 위하여 모든 단원들을 이끌고 미국을 일주일 이상, 한 열흘 이상 그렇게 탐방하면서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신광교회로 가보세요. 참 얼마나 멋지게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식사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바쁜 분인데도 외국에 나가지 않으면 토요일 날 이리에 딱 내려가서 아침 일부 예배부터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모든 예배를 모니터링하고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그 일을 다 담당하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근데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장로가 되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랬는데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삶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잘 안 되더래요. 잘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자책하면서 다시 회복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장로가 되기 전에는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쉽지 않았다 하는 자기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장로님 되시고 더 하나님 사랑하며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우리 세 분 임직 받으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직책을 맡고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힘입어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정말 그렇게 여기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날마다 더 풍성해진 축복이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저희 아버님 이야기에서 그렇지만 제가 지켜보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 딱 되시자마자 그 당시의 분위기가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좀 멀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좀 많이 갔는데 장로님이 되시자마자 교회 바로 가까이에 이사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의 직책을 마치고 일찍 하나님 불러가셨잖아요. 그때까지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는 시기가 없었어요. 정말 입원하는 일 아니고서는 그러면서 그 장로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님이지만 참 저도 목사인 저도 저보다 더 훌륭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동기뿐만 아니라 목적에 있어서도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임직을 받는 우리 장로님들이 더러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 직책을 감당하다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동일한 권면인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 물론 거짓 교사에 관한 것이지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금전적으로 나의 어떤 금전의 이득을 위해서 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인격이고 자기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참 훌륭하다고 귀한 책임 잘한다고 하면서 자꾸 내가 인정받고 나의 명성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그 직분을 담당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에 따라 오히려 겸손히 정말 드러나지 않으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동기와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직무를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감정이 오를 때도 있습니다. 장로의 직책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또는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또는 장로의 직책을 감당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연합회에서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도록 정치적 계약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바랍니다.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분명히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장로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로가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 교회는 장로의 직책, 담배라는 권위로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참된 권위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이 가지신 그 권위입니다. 다른 건 아니잖아요. 삶을 통하여 정말 겸손히 섬기는 거기에 진정한 참된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한다는 것은 권위가 있게 하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전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인을 인정받는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목회자는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말과 행동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할 때 권위가 생기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그 장로의 그 권위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종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약속하시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반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세 분 임직 받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본면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면 분명히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 시들어버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금도 시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안겨받으실 그 관, 면류관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충성했고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 인정받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장로로 그 직책을 받은 그 최고의 영광이고 그것 바라보며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임직받는 세 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송파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임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한 목사인 저 자신에게 먼저 이 말씀을 비추어보며 오늘 임직 받으시는 세 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될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약속하신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임직 받으시는 세 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직 받으시는 우리 세 분이 장로 선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시고, 선서는 우리 임직 받으신 세 분만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장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면 선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하나, 우리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고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다. 하나, 우리는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중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본인은 본 장로의 정치와 권림 절회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받아 순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본인은 송파 제일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봉사를 힘써 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본인은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힘쓸 것을 선서합니다. 장명민. 예, 그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우리 송파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그 묻는 말에 대하여 여러분의 분명한 대답을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제일교회 교우들이여, 이옥상 장현민 정삼용 씨를 장로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신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중하며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안수 임직받고 안수 받으신 세 분을 오시길 바라고, 우리 오늘 예배 순서를 담당하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본교회 시모 장로님들은 같이 불러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혹시 동서울로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 계십니까? 자석 방석품 정신을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자, 잠깐 올려주시죠. 우리 목사님 장로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불러오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안수 기도할 때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안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옥사, 장현민, 정상명, 우리 집사님을 지금까지 송파제일교회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교육을 받으며 귀한 일꾼으로 준비시켜 주셨다가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과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오늘 이렇게 인직을 받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안수하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임직 받으신 분들에게 흘러넘쳐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 귀한 예식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세 분의 그 신명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감격함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으로 영성으로 충만한 세 분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과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그려주시고 그래서 이 세 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참 덕으로 인정받게 도와주시며 이 세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가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세 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세 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장로로 세움을 받고 참 교회를 섬길 때 양무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세 분을 통하여 큰 은혜와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세 분이 되어줄 수 있게 은총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부인 되신 집사님들에게 우리 세 분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베풀으신 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주님의 몸되기를 잘 섬기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축복해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데 조금 더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자녀들이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주신 기업의 축복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장로님을 인직하는 우리 송파절기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교회를 함께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 분이 장로님을 도움으로 인하여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더욱더 이 마지막 시대 때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먼저 장로님 되신 우리 장로님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가운데서 주님의 공개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장로님 되도록 은총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들께 오늘 소식에 따라 악수를 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기도하셔서 이옥사 집사님부터 저한테 좋은 것 같아서 사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증 받으신 분들, 우리 교인들도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합니다. 이 옥산 장한민 정상용 씨를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합심 동설로의 송파제일교회 시무장로 된 것을 공포합니다.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임집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옥산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직회 장로 이옥산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하를 하나님의 몸된 송파제일교회의 장로로 세우심을 축하드리오며 이를 기념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맡은 자들의 충성한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 주 2020년 5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심 송파제일교회 담임 목사 조기원. 임직회 전파할 때 큰 박수로 여러분 기쁨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임집회 장로 장형민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하를 하나님의 몸된 송파제일교회의 장로로 세우심을 축하드리오며 이를 기념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라. 그리한 목자단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 주 2020년 5월 31일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합심 송파제일교회 담임 목사 조기환. 임직회 장로 정상용 교회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하나님의 몸된 송파제일교회 장로로 세우심을 축하드리오며 이를 기념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주 2020년 5월 31일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합심 송파제일교회 담임 목사 조기환. 받으시는 세 분의 장로님께 동서울로의 노장신 김명호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세 분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 앉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립받으시는 우리 세 분 장로님들 정말 축하를 드리고 또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면서 꼭 권면해드리고 싶은 몇 가지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도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양무리를 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 내가 하는 것들이 정말 사람들을 섬기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세워가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옆에 세워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본받고 싶은 그리고 마음속에 그 모델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역자로서 늘 바울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갑자기 똑똑해서 어떻게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바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바꿔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바울 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속에 세 사람 정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깊게 맺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은 사도 바울의 생애 내내 그의 마음에 짐이 되었을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그냥 단순히 죄의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저질렀던 과거의 죄들이 그러한 그런 의식을 갖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가면서도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진리로 증거했던 스데반, 그러면서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 평안하게 죽어갔던 그 스데반은 사도 바울답게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진리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때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리를 진리로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 장로님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나니아와 같은 사역자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 멀어서 어느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아나니아가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폭행자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만나기를 꺼려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찾아가라.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자기의 패러다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사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엎어져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를 격려하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이 너를 일꾼으로 쓰기를 원한다고 인정해주는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 장로를 일깃받는 세 분이 우리 성도들 정말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등을 두들겨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너희들을 사용하기 원한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벽들이 무너질 겁니다. 동과 서의 벽, 남과 북의 벽,
진보와 보수의 벽,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의 벽, 이 모든 벽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 같은 멘토를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러 갔을 때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본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격려했습니다. 격려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그의 본 이름이 되어버렸죠. 나중에 사도 바울을 끌어안고 함께 사역을 합니다. 나보다도 사도 바울이 더 유명해지고 나보다도 사도 바울이 더 능력있게 쓰임 받는데에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수쳐줬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준이 옛세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랬다라고 우리의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들이 쓰임받고 우리보다 더 영광받고 우리보다 더 능력있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나보다 더 잘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박수쳐주고 격려해주고 사람 세워주는 그래서 송파제일교회가 지금보다 그 다음 세대가 더 잘되고 다음 세대가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일에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대면하고 그리고 은혜를 보여줬던 그런 스데반처럼 엎어졌던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다시 세워주고 확인시켜 주었던 아나니와 같은 사람 그리고 격려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런 역할을 우리 장로님들께서 감당해 주심으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공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사랑 교회를 심어하시고 계시고 우리 송파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여기 가셨던 나종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공연의 말씀을 주시는데 송파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그 자리에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게 되셔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잘한 고민은 어떤 고민인가요? 좋은 고민은 어떤 고민인가요? 설교 전에 커뮤니케이션 안 하시고 잘한 좋은 고민은 짧은 고민입니다. 짧은 고민. 가장 제가 그 고민을 놓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부탁을 받았거든요. 10초짜리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1분짜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그 기도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나 목사님 5분에서 7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귀한 권면은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목사님 제가 1분 준비했습니다. 그 말을 안 믿으시더라고요. 더 길게 할 것 같아서 5분, 7분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굉장히 싸늘해 주시네요. 제가 이 세 분 장로님들은 잘 아는 분들입니다. 직분의 훈련 교육할 때도 교제를 나눴던 장로님들이고요. 안수 집사 때 제가 뵀던 또 장로님들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분들이 주의 교회를 치리해 가시는데요. 양무리를 치리할 때 법적으로 법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교회의 직원에 대한 것을 기능적인 면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25명당 한 사람씩 장로를 세워야 된다. 그것은 세속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에 직원을 세운 중요한 이유는 언약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최초로의 직원을 세울 때 그 과정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리가 너무 많아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9절에 무리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는 100장 숫자가 많아지기 혼자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뒤에 10절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혼자 재판할 수, 통치, 치리할 수가 없어서 모세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이 뭐였냐면 사람을 세우는데, 짐을 혼자 질 수 없어서 사람을 세우는데 사람을 세우는 그 방법이 등장한 단어의 세 단어에 주목해봐야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백성이 번성하여 두 번째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졌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직원을 세우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족장들에게 떠 언약이 신명기에서 완성되었어요. 창세기에서 이루어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으로 번성하겠다는 이 약속, 이 언약들이 바로 그 언약은 미래형인데 신명에서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언약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언약 속에서 교회 직원을 세웠어요. 황전이라고 알고 계시죠? 기능이면 황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사람을 세우면 되니까. 황전이란 말은 반드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입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장로들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셨어요. 여기는 전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 13장에는 복종하며 우리를 인도할 자에게 복종하며 자 우리 세 번 집사, 여집사님들 우리 정옥상 장모님, 사모님 된 집사님 복종이 되던가요? 아니 이 장모님, 사모님 복종이 되던가요? 남편한테도 복종 못하는데 여러분 복종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복종할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세워졌던 이 세 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장로직을 담당하도록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이 되는 일인데요. 이 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송파 제1회 육행시를 하겠습니다. 제 전문 특허 오늘 좀 뛰어줘보실래요? 너무 작습니다. 다시 시작. 송. 송파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같이 시작. 파라클레이토스. 이 정도는 알죠?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파라클레이토 성령이에요. 아시죠 장로님? 아, 이 정도는 아시겠습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성령이 다스리는, 성령이 치리하는 성령의 역사심 앞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장로님들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시작.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한 것은 첫 번째도 기도고 두 번째도 기도고 세 번째도 기도함.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그 장로의 치리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일어서나 앉아서나 길을 갈 때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보다 더 우선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치리하는 목양은 장로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교회가 이름이 길어요. 교회가 부흥할 것이며 성도가 온전하게 될 것이며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해오리 같은 성령의 바람이 송파 제일교회를 돕게 될 것이고 회개 역사가 나타나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며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며 믿는 자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가는 놀라운 기적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전도회장이시고 남산교회 신부하시는 이명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임직 받으신 한 분만 더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부끄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교회의 그 장로님이 세워진다는 것은 축하받아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뿐만 아니라 또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축하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써야 하고 또 보시는 분들을 좀 제한해야 하고 하는 마음껏 축하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송파제일교회에 세 분의 장로님들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 대단히 축하할 일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세운 우리 성도님들도 축하를 받아 마땅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코로나라는 이 특별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까 예배 드리면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으니까 대단히 힘들더라고요. 한 번씩 이렇게 자리를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믿음이 성도가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이 되면 그걸 양복에 다 짊어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막중한 일들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일은 일이긴 하지만 한편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 장로님 세 분이 이제 세워져서 정답을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우리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우리 남학생 말씀하신 대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하받은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정답을 만들어 갈 때 완벽한 걸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게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들이 늘 좋은 결정, 옳은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반항하는 일들을 부지기수로 다반사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여서 모압 평지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거기가 우리의 가장 큰 힘이고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지금 서셨습니다. 장로님들은 그 막중한 책임 자리에 섰고 또 성도님들은 그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서 있습니다.
서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위로하시고 함께 격려하실 수 있는 이 자리, 이 자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가를 아시는, 그리고 그 아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는 우리 답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임직 받으신 우리 동사무장님 올라와서 하시라고 했더니 세 분이 함께 답사하면서 특송까지 하신다고 해서 이 시간 답사와 이어서 특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함없는 사랑, 차별없는 사랑, 거짓없는 사랑으로 오늘 이곳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 교회의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시고 살피며 돌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저희의 임직식에 오셔서 축사와 권면 그리고 기도해 주신 동서울 노예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전국 연합 장로회 장로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저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본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항상 멋지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교회뿐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기도해 주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협력을 구합니다. 저희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보다 삶이 더 진실되거나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더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위와 권세와 명예 또한 결코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겸손과 낮은 모습으로 섬김을 다짐하며 답사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멈추라 하면 그 자리에 멈추겠습니다.
귀한 찬양, 귀한 법이 되시고 귀한 섬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당회에 서기시고 임직감사예배 준비위원장이신 박종근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교회의 장로 장립 감사예배에 오셔서 축하해 주신 우리 노예 내빈 목사님들과 또한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하여 참 이렇게 복된 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도 하고 잔치를 열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식사는 저희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소정의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내려가실 때에 1층 로비에서 선물을 주실 테니까 꼭 1인당 한 개씩 받아서 돌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도 후에 우리 내빈 목사님들과 우리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임직 받으신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은 남으셔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빈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노예 소신 장로님들은 1층 새가족실에서 간단한 다과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본교의 시무 장로님들은 이따 내려가실 때 내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잘 안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린 후에 우리 송파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박경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면 모든 인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이옥산 장로님, 장영민 장로님, 정선용 장로님의 그 모든 삶과 그 사역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오늘 세 분 장로님의 임직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하고 축하하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촬영하는데 우리